온몸에 암 덩어리 퍼져 걸을 힘도 없지만 새끼 살뜰히 보살피는 엄마 강아지. 인사이트 김환솔 기자은 아픈 몸을 이끌고 새끼를 돌보는 강아지의 모성애가 눈물을 자아낸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하랜드 시즌 2에는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동락해온 노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16살 노견 삐삐의 극진한 자식사랑 이야기가 그려졌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80세를 훌쩍 넘긴 노견 삐삐는 사람 주먹만 한 큰 종양을 달고 있다. MBC 하랜드 시즌 2. 그런데 삐삐는 이종양 말고 도심장질환, 크신병, 임파육종, 담낭, 신부전 등 다섯 가지의 병을 더 앓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모습이다. 워낙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해진 상태라 정상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결국 종양 절제 수술만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삐삐의 집에는 딸까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딸까미 역시 10살의 나이로 노견에 속한다. 온몸에 암 덩어리가 퍼진 엄마 삐삐는 딸까미가 자신과 같은 병에 걸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MBC 하랜드 시즌 2. 엄청난 크기의 종양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엄마 삐삐는 딸까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가 살뜰히 보살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새끼에게 다가가 열심히 앓아주는 엄마 강아지의 모성애가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편 삐삐가 앓고 있는 유선종양은 유선유방에 발생하는 종양의 한 형태로 암컷 강아지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다. 악성으로 발전할 확률이 90% 이상인 만큼 가슴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보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MBC 하랜드 시즌 2.